포켓몬 먹방을 아니 포켓몬 레이드를 하기 위해 17시간을 굶었습니다. 다크서클 대놓고 주작을 하는데 뭔 주작이야. 야, 뭐 손에 묻어나오는데 아! 자 하부 반갑습니다. 너도 이제 하부 해도 돼. 왜냐면 완전 유명해졌어. 하부! 존나 어색한 거 아니 요즘 댓글에 훈석훈석 댓글이 되게 많아. 야 나는 처음에 깸브링이 아니고 깸블링님 이거 알리는데 한 2년 걸렸는데 훈석장 훈석님 여러분들 좀 서운하네요. 저는 그렇게 깸블링님이라고 하더니 여긴 바로 훈석.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메가 거북왕이 떴습니다. 지금까지 저도 거북왕은 있었는데 메가 에너지가 없었거든요. 요참에 무조건 모아줘야 돼. 아 역시 메가 거북왕 위에 3대포 달아줘야 돼. 아 일단 요거 잡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. 먹어줘야 돼. 또 그냥 자기 배 채우려고 지금 컨텐츠 핑계해가지고 지금 어? 하여튼 오늘 먹방 기대해. 뭐길래? 아니 뭐길래 자꾸 기대해. 항상 나는 연관된 걸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. 저는 이겁니다. 거북왕이랑 연관된 거요? 좀 무게가 있네. 너 뭘 것 같아? 한번 맞춰봐. 거북이알 아이스크림 그거 아니에요? 아, 그런 시시한 건 안 먹지. 힌트만 줄게. 네. 이거 먹잖아? 중력에 아니 중력 아무튼 요거 먹으면 힘이 엄청나. 솔직히 우리 요즘 사계절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지만 알잖아 너. 봄이 올 것 같으면 바로 여름으로 가버리는 거. 그럴 때 몸보양으로도 좋아요. 아 보양식이다? 아 그러면 막 그 전복이나 약간 삼계탕 약간 요런 해산물 쪽? 약간 그쪽에 가까워. 약간 물 쪽이야. 그럼 저 전복 좋아하는데요. 아 그래? 전복 진짜 좋아. 아, 그러면 먹지. 내가 보여줄게 지금부터. 저도 여러분들 이거 방금 받아가지고 실물을 본 적이 없거든요?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. 난 진짜 거북왕 잡으면 먹으려고. 나 진짜로 준비. 나부터 일단 좀 볼게. 네. 저 안 먹어. 으이씨! 왜? 야, 나 저렇게 가져올 줄 몰랐어. 아니 뭐 이거 뭐 설명해 보세요. 뭔데요 이거? 야 잠깐만 이런 비주얼일 줄 몰랐어. 아니 싫어요. 야 진짜 못 건드리겠다. 아니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? 아 죽었을 거야. 죽을 텐데. 자. 저 준비한 건 거북이는 아니고 자라입니다. 그거는 씨. 저 뭘 미나요? 아 나도 멀미 나거든? 형 이거 머리 아니에요 혹시? 머리 야 머리 붙어있네? 시장에 가면 닭고기 있지? 아니 근데 머리 없잖아. 그치 그치. 얘는 머리가 왜 있는 거야? 머리도 먹나봐요. 아씨 아야 거짓말! 한약재 티백이 들어있네. 야 요거랑 같이 넣어서 끓이면은 그렇게 맛있답니다. 이게 실제로 후기로 보면 맛있다는 댓글도 있어. 일단 이거 그냥 먹을 순 없고 이거 조리를 해야 되거든? 일단 요걸 까야 되잖아. 네 까세요 빨리. 뭐 하세요? 저도 못해요. 아 형이 샀잖아요. 전 진짜 초면이란 말이에요. 아이씨 어떡하냐 이거. 자 먹을 수 있겠지? 이거는 내가 레시피를 보니까 물을 좀 담아가지고 네 한약재 이걸 좀 넣어줘야 돼. 네 대추랑 이거 은행이랑 대충 넣어줘. 그냥 요것만 먹으면 안 될까? 괜찮을 것 같기도. 아닙니다 여러분들. 메가 거북왕 좋은 거 잡는 사람이 용봉탕을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. 이거를요? 아니 이거 원래 좋은 거야 아무튼가. 생각을 좀 바꿔봐. 나 때는 없어서 못 먹는 거야. 근데 진짜 비싸긴 하더라고요. 비싸지. 아 이거 손으로 만지기가. 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얘를 배를 요렇게 삶아야 되나 등껍질을 요렇게 삶아야 되나. 엉덩이 뭐가 맞지? 그래도 등껍질이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? 그렇지? 예. 와 맨손으로? 아 오 예스! 냉동입니다 냉동. 아, 잠깐만 뒤집어서 오우씨 형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? 아이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. 이쯤 되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자 본격적으로 갑니다. 이거 한 시간 동안 한번 끓여볼게요. 우리는 거북왕 잡으러 가자. 오케이 내가 양보해줄게. 좋은 거 잡아. 아니 형님 이로치 100 잡으세요. 네, 이로치 100 잡으세요. 이로치 100 잡으세요. 아 저는 98 잡을게요. 예. 자 어떻게 돼 지금 자라 요리를 넣어놨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푹 끓이고 나면은 완성이 될 겁니다. 그동안 우리는 맛있는 자라탕을 먹을 사람을 결정을 해야 이기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. 아니 이기는 사람 먹어. 저거 몸보양에도 좋고 맛도 좋고 담백하고 엄청 맛있대. 어떻게 못 먹는 거야. 이긴 사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레벨이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? 아우 충분하지. 드름드름하게 잡겠다. 다성이라서. 근데 사실 저희 둘만 있어도 안 될까요? 나는 그렇긴 한데 너가 1인분을 못 하잖아. 그럼 그거 요텔이잖아 요텔. 아 무슨 맨날 요텔이 따꼬리라고 맨날 놀리고. 제발 이렇지 안 나오게 해주세요. 제발 구닥다리 이성. 근데 대포 커서 진짜 멋있어요. 진짜 멋있긴 하다. 근데 크기 겁나 작은 종이신도 같아. 저 막고 있는 것도 그렇긴 하다. 불쌍한 종이신도 겁나 작아. 거북왕 발톱만 해요.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긴장돼 형님. 자, 진짜로. 나 갑자기 내가 진짜. 내가 CP 안 봐. 자 너부터 까주겠어요. 자 CP 얼마야? 1348? 1348 높은 건가? 자 저도 깔게요. 일단 이렇진 아니고 2 1 아이씨
나이스! 나이스! 어? 아니 나 근데 지금 본능적으로 순간 좋아가지고 나이스! 아 약간 이렇게 되지 왜? 봤어요 봤어요 아 씨 아 이거 놓칠 수도 있잖아 아 잠깐만 아 손이 끌어 저도 아니 나 손이 끌어져 꼬리 안 던질 수 있는데 넌 왜 이러지? 뭐야 야 근데 이러지 말자 이렇게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실망할 거야 맞아요 맞아요 잡혔다 아, 씨. 야 난 몰랐는데 메가에너지도 심지어 나 그전에 많이 모아놨네 겁나 많네 안 잡아도 되겠네 이 컨텐츠의 기획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첫 단추가 잘못 깨졌어 참! 심지어 개책감도 개똥인데 아니 이성인데 내가 왜 이기냐고 갔다 올게 거부광 모시고 오겠습니다 아이씨 야 이거 씨 야 씨 어 그릇 그릇 야 씨 님 잠깐만요 야 이 비주얼이 근데 상상 초월이야 여러분들 보이세요? 야 잠깐만 이거 머리예요 지금 이쪽 어 이거 머리야 이거 머리가 머리? 어렸을 때는 좀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좀 튀어나왔어 아우 야 냄새 맡아봐 냄새는 근데 나쁘지 않고 삼계탕 냄새나 어? 냄새는 나쁘지 않지 냄새는 약간 건강한 어 약간 한약재도 좀 섞이고 삼계탕 냄새? 오골계 냄새 약간 그런 아, 느낌이야 어. 아 근데 이게 비주얼이 확실히 나다 아니 자라가 거북이보다 목이 훨씬 길대요 와 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 이거 빼면은 이거 젓가락으로 잡아당기면 야! 이만큼 늘어날 거예요 야 상상도 안 싫다 진짜 아 솔직히 맛은 제가 좀 유튜브 찾아보니까 담백하고 먹을만 하대요 근데 이게 비주얼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우리 거북왕은 이렇게 귀여운데 이 자라찡은 아니 잠깐만 근데 솔직히 진짜 첫트 우리가 세판 할 거잖아 네. 근데 첫트부터 이거 고기 다 먹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 모자라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국물부터 하자 어, 나 이거 다 먹어 치운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, 괜찮은데? 아니 다 먹으세요 아 잠깐만요 여러분 다 먹으세요 아니 한번 봐줘 일단 국물 가자 알겠어요 콘텐츠 찍어야 돼 아, 그래 이게 대신 두 번 떠드세요 뭐야 풀 숟가락으로 손 넘네 국물 먹게 해줬잖아요 너 나한테 평소에 감정 있었냐? 아유 자 갑니다 여기 지금 일단 소금 간을 좀 한 상태예요 어 기름져 국물 자체는 뭐 괜찮아 보이네요 어. 비주얼은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 내 얘 안 보고 먹어 자 국물만 거북한 맛이에요? 아니? 그러니까 삼계탕 국물 맛이 좀 담백한데? 기름이 있는데도 그냥 깔끔해 맛은 어, 국물은 구슬구슬하다 어, 약간 보양 느낌 납니다 이 반응이 아니지 이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쁘지 않은데? 한 번 더 드시지 않을 거란 말 자 다음 장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잡아볼게요 아니 술 저쪽으로 뱉으세요 근데 이게 특유의 향이 있어 담백하게 먹을만 한데 자랑아 품고 있는 그 민물 그 깊숙한 곳의 그 새끼들과 그 뭐 향이 아니야 먹을만해 근데 생각보다 먹을만했습니다 예 바로 들어간다 일본산이네 일본산 빨리 아 근데 아까 맛 솔직히 어땠어요? 먹을만했죠 솔직히 솔직히 먹을만한데 네. 와 이 자라랑 키스한 느낌이랄까? 아 그게 있어요 아 진짜야 38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향이야 어, 어떤 향일까? 이번에 꼭 이것이 작게 말해 자 가자 제발 훈석이 우리 좋은 거 작게 해주세요 제발 역백 이번에 이기면 아, 저 살코기 진짜 맛있대 야들야들하고 쫄깃쫄깃하대 그럼 일단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얘 왜 이렇게 약한데 막판 칠 거야 아 진짜 잡았다 씨 나 CP 못 보겠다 내가 먼저 갈게 이번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바로 갑니다 이거 지체하면 오히려 더 구려 어 이렇지 아니고 일단 1354 아까랑 똑같은데 어? 1350 아, 이거 이성이었어 저 갈게요 바로 갈게요 아 이제 못 봐주겠다 얼마야 1368 아 축하해 아 좋은 개체 어 어, 그 삼성치고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 하지만 그래도 몸보신 할 수 있으니까 아~ 축하해 자 형이 발라줄게 이거 한 뚜껑을 한번 까볼까? 뚜껑 까요 어차피 살이 나올 거니까 궁금하니까 예, 뚜껑 한번 까볼게요 저 살면서 처음 봐요 이런 거 랜드 바뀌네 아 이게 머리 맞죠? 이게. 어 이게 머리야 자 뚜껑 으아 야 움직이잖아 아! 어. 야 이거 살코기 야 닭 같은데 닭가슴살 같은데? 아니 진짜 닭가슴살 같아 너무 맛있겠어 팔살 쪽으로 좀 줄게 팔살 뭐 이상한데요 좀 생긴 아, 색깔이 엉덩이 살 아니 한 잔 먹는 거 아니었냐고요 왜 마음대로 이렇게 님 아까 국물 두 번 떠먹으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고기랑 같냐고 합쳐요 야 제정신 아니에요 이거 연기야 아, 야 근데 이렇게 먹으면 빠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소스를 좀 준비했어 기본적으로 소금 보통 여기 소금에 그냥 찍어 먹는데 이것만 아. 찍어 먹어도 돼 네. 근데 너도 오늘 처음이니까 내가 또 배려를 했어 도와줬겠지
그리고 혹시 이게 또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허니 머스터드도 준비했어. 여기 찍어 먹어도 되고 별미래.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 또 이런 소스가 왜 있는지 모르는데 스위트 칠리 소스. 또 이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갈릭 소스. 오늘 우리 집에 있는 소스 다 나옵니다. 소스 겁나 많네. 자, 갈릭 디핑 소스. 그리고 또 한국인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. 뭐, 고추장이요? 순창 고추장. 이건 유통기한 지났어요. 네. 못 먹고. 자, 야, 뭐 그냥 먹어도 되고 진짜 자유야. 근데 내가 이제 먼저 먹어봤잖아, 상대로서. 네. 약간 팁을 주자면 네. 처음에 그 맛을 알지 말고 알겠습니다. 한 번에 먹는 게 좋을 거야. 네. 그러면 소금 찍고 소금 먼저 이렇게 조금 찍고 왜 이렇게 많이 찍어, 야. 고혈압 온다니까? 야, 또 찍는다고? 케찹 찍는다고? 야, 이게 무슨... 야, 이 맛이 느껴지겠냐? 자, 들어갑니다, 여러분들. 소스 범벅 잘합니다. 씹어. 이거를 움직이란 말이야. 아, 의외로 먹을 수 있다니까? 이거 맛있다 그랬어, 유튜브 같은 데서. 이거 씹어요, 이거 씹어요. 먹어봐, 진짜. 삼계탕 같았어. 맛이 느껴지긴 하냐? 이거를 뜯고 냄새가 어려워. 그 특유의 자라향이지.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맡아본 사람만 알아요.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, 나도. 이건 내가 잘아요, 내가 잘아요. 내가 잘아요, 아니에요. 자, 빨리 삼키세요. 인증 가야 됩니다. 목 좀 퍼주세요. 파사! 넘어갔어? 넘어갔어? 마셔도 돼, 마셔도 돼. 빨리 따라! 맛이 너무 궁금해요. 그러면 먹어볼래요? 아니, 아니, 빨리 말하라. 이거 드시고. 야들야들 하긴 했어? 어때요? 우와! 궁금하죠, 근데? 아니, 안 궁금해. 아니, 근데 나 보니까 유튜브하고 막 블로그 이런 데 찾아보니까 되게 맛있게 드시던데? 근데 제가 원래 이런 걸 좀 못 먹어요. 아. 어떻게 얘기 다음에 또 먹어야 될 텐데. 아니죠, 제가 얘기할 거예요. 나 요즘 포고 오는데.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. 야, 얘 진짜 실상했나 봐요. 야, 너 그러면 이거 찍고 한 딱 먹고 한숨 자라. 잠자. 선 넘네. 아, 알았어, 잠자. 자, 오케이, 잡았어. 아, 내 생각인데 먹다 살이 먹는 게 낫는 것 같아. 아니죠, 형님 한번 쉬었으니까 이번에 다시 또 리프레시하게 돌아와야지. 네, 이미 리프레시해. 쉬었어. 자, 갑니다. 와, 진짜 긴장돼요. 그 어느 때보다도. 이렇지 아니고 천남의 85? 역대급인데? 야, 이건 그냥 까도 되겠다. 아니 왜 이렇게 웃겨나와? 자, 개짝값 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 진짜 개짝 얼마냐? 와,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. 자, 뭐 바로 들어가죠. 아, 바로 그렇게? 바로 네. 먹으면 되지 뭐. 자, 잠깐만. 뭐 소스. 아니, 소스 안 돼, 소스 안 돼. 이미 제가 한번 다 보여줬기 때문에 재미 없어요. 나 그럼. 아니, 고기도 제가 이미 먹었잖아요, 한번. 그럼 뭐 먹어? 머리 쪽을. 머리를 먹으라고? 아! 눈에 튀어나온 것 같은데. 야, 근데 머리는 진짜 아니다. 아, 야, 지금 머리는 진짜 아니야. 아, 그러면. 아, 다리도, 야! 야, 다리 분리됐어. 아, 다리도 아니다. 아, 다리. 진짜 아니야. 진짜. 아, 내가 고기 먹을게. 나 진짜 고기 먹을게. 아, 고기는 안 되고. 아, 잠깐, 그럼 먹을게. 이거 등껍질? 등껍질 어떻게 먹어? 약간 여기 콜라겐 같은 부분이 여기 껍데기. 이것도 먹는 거 아니에요?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덜. 냄새 나요? 어항 비린내 나. 안 씻은 어항 비린내. 먹을 수 있어? 오, 진짜 먹었다. 야, 콜라겐 그 자체야. 진짜 먹을만한데? 아니, 이게 나 자라가 껍데기 맛있다고 느낌 들었거든. 네. 진짜 쫄깃쫄깃해. 껍데기가 맛있다고 했다고? 맛있어. 진짜 야들야들 쫄깃쫄깃. 아, 자라는 껍데기 먹는 맛을 먹은 거네. 먹어봐.